직장인들에게 가장 이제 안전한 길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는 겁니다.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뭐 안에서 마냥 편하고 마냥 쉬울 것 같지만 힘들죠. 어렵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더 참혹하고 더 잔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살고 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떤 식으로든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상식선,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직장이다라고 봅니다. 바깥 세상은요, 뭐 양아치들, 이제 시영잡배, 베라벨론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사기치는 놈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듣보잡 인간들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직장 안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온실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잘 견디고 잘 버텨서 후일을 도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겠다, 빨리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려 부자들은 돈이 없답니다. 쓸 돈, 자산을 불릴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다가 다 돈을 쓰기 때문에 부자들이 대려 돈이 없답니다. 부자들은 세금 내는 거 감안해서 집이나 부동산 이런 데 인테리어 왕창하고 뭐 그런 쪽에다 돈을 왕창 쓴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위표를 잘안 본답니다. 왜냐? 버는 만큼 소비를 해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잘 잡는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매일같이 보통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고민과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물적인 감각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공짜를 싫어한답니다. 사람을 이제 보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함부로 그들은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뒤통수 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더욱더 갖추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자신의 레퍼런스, 자신의 이력을 잘 축적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함부로 비정상적인 것에 눈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술 취하고 흥청망청거리고 까불고 그러는데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자신의 중심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염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다릴 줄 아는 이가 승자입니다. 기다리면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집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뭐든 이제 기다리면 시간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먹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어쩌면 더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흑자 인생, 적자 인생,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고,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기간은 매우 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최소화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잘좀 관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회는 어떻습니까?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다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터진다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몰락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 많은 충격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한들, 어떻게 얘기한들, 기다리고 두고 보고 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내 자신의 마인드가, 모드가 좀 멀리 내다보는 형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많이 무너질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연쇄부도 파산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고 열풍도 심해질 거고요. 뭐 대기업들, 뭐 중견기업들 많이 어려워집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나만 괜찮을 수 있다? 이건 힘든 얘기죠. 앞으로 다 망한다고 얘기하고 미국도, 유럽도, 독일도, 뭐 중국도 다 난리라 그러는데 한국만 괜찮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집사겠다고 설치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에 자기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최소 24년, 25년, 26년까지는 부채가 축소됩니다. 강제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뭐, 일자리에서 뺏기고, 이래저래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후퇴하는 거죠. 5년 전, 10년 전으로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도 같이 후퇴합니다. 5년 전, 10년 전으로요. 그때 여력이 되는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또 사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허덕이며 살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삶이 더 힘들 거라는 거, 더 어려울 거라는 거. 그리고 대출의 금리, 대출금리 상단이 10%도 넘어갈 거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금을 더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거구 보수 정부가 아니라 또라이 정부죠. 개막장입니다. 더 해먹으려고 그러고 더큰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2024년 4월 달에 국민의힘 총선에서 개박살 날것 같습니다. 60석, 70석으로 대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이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헤쳐먹을 공리만 하니까 나라가 망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사상 최대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자신의 꿈을 더 키워야 됩니다. 더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원금 상환 시작이다라고 봐야죠. 코로나 작업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내린 걸 무려 50만 가구가 못 돌려주고 있답니다. 역전세죠, 역전세. 그 50만 가구 중에 10%인 5만 가구가 소송전을 벌릴 것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아비규환 지옥이 벌어지는 거죠. 빚쟁이들이 빚 갚는 시기가 이제 온 겁니다. 구조조정에 물가 폭등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창고에 물건이 넘치고요. 퇴직한 이들은 이제 계약직으로 채우고 점점 인력을 감축하고 더 인건비를 줄이려고 날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직장에서 나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최고 인생의 친구는 뭐다? 현금이다.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인생이 그냥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안 쓰는 걸 스스로 절약하면서 아끼며 사는 걸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는 잘 지켜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생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삶을 지켜낼 수 있고 절망 속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